안녕하세요. 범인업 비처스의 슬픔입니다. 자, 오늘은 짧은 팁 강좌입니다. 네, 팁이고요. 믹스 텍스처를 저장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보통 이제 믹스 텍스처를 만들면 총 3개가 나오죠. 텍스처가. 그 믹스 텍스처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1, 2번이죠. 메테리얼 1, 2번.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저장을 할 때는 이 컨텐츠 브라우저 있죠. 네,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믹스 텍스처를 그냥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. 넣으면요 그냥 이렇게 흰색을 떠버리고요. 제가 만약에 이거 갖고 오잖아요. 이런 식으로 저장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그 나머지 텍스처 두 개를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이름을 잘 줘야 되겠죠. 네, 그래서 갖고 온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갖고 와서 노드 1, 2에 연결을 하면 되죠. 근데 기억을 해야 되겠죠. 내가 어떤 게 메테리얼 1이고, 어떤 게 메테리얼 2번인지 기억해야 되는데,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, 제가, 알아봤어요.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게 옥테인이고요. 자, 옥테인에 보시면, 여기 메테리얼 부분이 있어요. 탭이. 여기 보시면, Open Live DB. 그러니까, 뭐 데이터베이스겠죠. DB니까. 이걸 클릭합니다.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뭐 떠요. 창 같은 게. 창 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가 옥테인에서 직접 제공해주는 텍스처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은근히 많아요. 은근히. 네,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오늘은 저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컬 데이터베이스, 로컬 DB라는 게 있어요. 이걸 클릭하면 이제 제가 저장한 거예요. 이거는 이게 빈칸으로 돼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은 빈칸으로 돼 있을 거고, 저장 안 하셨으면.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, 자, 그냥 이 텍스처를 이름을 먼저 짓고요. 여기다 뭐 라바 텍스처를 써고, 자, 제가 이렇게 그냥 드래그하면 저장이 돼요. 네, 됐죠. 이렇게 됐고요. 이제 이거를 다시 갖고 와야 되잖아요. 자, 제가 보여드릴게요. 갖고 온 거를.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땡기면 안 돼요. 안 갖고 와줘요. 자, 안 되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.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얘가 여기 안에 있던 정보들 있죠. 안에 있던 텍스처 나머지 두 개도 이렇게 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. 네,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입히면, 네, 바로 적용이 돼요. 네.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짤막한 팁이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이거 나중에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.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시고요. 이거 저장한 위치를 좀 찾으면 좋겠는데, 어쨌든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,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믹스 텍스처를 저장하는 방법, 네, 알려드렸고, 다음에도 다른 팁 있으면, 네,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